모두들 털하입니다. 갑자기 가슴이 또 이렇게 뻐근해지네. 이것도 웅장해진다. 그렇죠. 웅장해지는 소식입니다. 웅장해집니다. 나빌레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다들 아실 거고. 그냥 걸작. 네. 훈 작가님이랑 지민 작가님이 협업을 하신 작품이죠. 그죠 그죠. 지민 작가님은 그분이시잖아요. 그 전에 그랬던 거 뭐지? 아, 그 후에 그리셨나? 아주 제가 지민 작가님 그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이 나벨레라는 당시에도 되게 좋은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았었고, 네네. 뭐 여러 가지 상도 받았었고요. 근데 북미 만화업계, 그러니까 북미에서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상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 네. 그 중에서 아이즈너 어워드라는 게 있어요. 윌 아이스너라는 작가의 이름을 딴 네. 상입니다. 윌 아이스너가 누구냐? 그냥 여러분들 일본 만화계에서 아토메 작가 데치카오 사무를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 아시죠? 만화의 신, 막 엄청나게 이렇게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냥 그 윌 아이스너예요. 스탠리 같이 그 윌 아이스너 그러면 거의 근대 만화를 확립한 사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탠리가 상업 만화의 화신이라면, 그죠. 윌 아이스너는 그래픽 노블의 아버지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픽 노블이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극화 만화의 거의 모든 그 연출 기법이나 이 표현 기법이나 이런 거를 미국 쪽 중심으로 다 이렇게 정립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사람의 이름을 딴 아이스너 어워드 웹코믹 부문의 후보작에 노미네이트 됐습니다. 아, 부럽다. 이게 사실은 저런 거거든요. 그 SF적인 휴고상 이런 것처럼 그 장르나 그 형식이 대표하는 상이 있잖아요. 미국 쪽 만화 그러면 아이스너 상인데. 그렇죠. 그래서 요게 노미네이트 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영광이잖아요. 굉장히 영광이죠. 네. 네. 근데 이게 타파스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네. 타파스에서 연재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언제 발표가 됐느냐? 지금 노미네이트 된 게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심사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7월 22일에 샌디에이고 코미콘 있죠. 어머나. 그 자리에서 발표가 돼요. 야, 그것도 나름 굉장히 샌디에이고 코미콘 자리에서 아이스너상을 받는 훈 작가님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좋겠다. 가슴이 웅장해지죠. 네, 오늘 그래서 간만에 네. 축하 인사도 할 겸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그 메시지 보냈어요. 네. 워낙 오랜만이긴 하지만 본인도 되게 얼떨떨하면서 아 이런 날도 오네 막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 그림 되게 좋네요. 멋지죠. 네, 상상만 해도 좋네요. 너무 좋죠. 네.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했던 동료가 저 미국에서 뭔가 되게 굉장한 상을 노미네이트 됐고 축하 인사를 전하고 나도 이런 날이 이런 날이 오네라는 말 되게 좋네요. 김금숙 작가님의 수상과 노미네이트 소식을 전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렇죠. 이번에도 미국 쪽에서 네. 작년에는 진짜 김금숙 작가님이 싹 쓸었어요. 끝냈죠? 그냥 순회 굴면 다니셨어요. 네. 끝냈죠 그냥. 네. 그래서 올해도 이걸로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치국을 미리 좀 마셔보자면 훈이형으로 한번 시작해 보는 것도. 네. 그래서 이 내용은 다들 아실 거고 이게 되게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출판 판형에 익숙한 사람들 네. 심지어 윌 아이스너는 그래픽 노블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책이라는 형식이 되게 중요하죠. 네. 네. 근데 스크롤로 만들어도 통하더라. 그러니까 이걸 보여준 거라서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여러 가지로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움직임이긴 합니다. 이번에 잘 되면 더더욱더 그렇고 그렇죠. 또 좋은 소식 있잖아요. 우리 깐에서 아 네 우리 그 브로커 깐의 C가 아니라 K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치사랑인데요? 그거 삐삐 치한다 약간 멈춰 치사랑 삐삐 와 뭐지? 어. 전 세계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한국 콘텐츠를 좋아하지? 약간 고식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오는데 그 약간 지금 물이 들어오는 느낌인데 오스카님이 했고 네. 깐은 여러 번 했고 네. 만화도 질 수 없다 이거야. 그렇죠. 이 상태에 지금 훈 작가님 출동합니다. 지금 그 코미콘 관계자분들과 이 심사위원분들 분위기 잘 보셔라. 그렇죠. 보세요 지금.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네. 그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만화 형식이라고 불리잖아요. 네. 새로 스크롤 만화가. 그렇죠. 이 중에서 월드와이드한 큰 상 하나 나올 때가 됐어요.